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올해 초 시범 운영됐던 한라산 탐방 예약제가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관광업계의 우려 때문에 중단됐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회복되면서 탐방객이 다시 늘고 등반로 주변 불법 주정차가 심각해지자 제주도가 내년부터 이 탐방 예약제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주변 도로에 차량들이 빽빽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가 좁은 데다 굽은 길이다 보니 이곳을 지나다니는 차량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양쪽으로 차량을 주차를 하게 되면은 도로가 좁아지니까 다른 차들이 지날 때좀 위험할 수도 있고, 보기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특히 가을 단풍철을 맞아 성판악 코스에만 하루에 2천여 명이나 되는 등반객이 몰려들면서 이 같은 불법 주정차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2월 시범 운영 12일 만에 중단했던 한라산 탐방 예약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상 등반이 가능한 성판악 코스는 하루에 1,000명, 관음사 코스는 500명까지 인터넷으로 한달 전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등반객은 핸드폰으로 받은 QR코드를 코스 출입구에 찍어야 올라갈 수 있고, 예약을 한번 부도내면 3개월, 두 번은 1년 동안 탐방이 제한됩니다. 한라산 탐방 예약제는 코로나 시대 탐방 안전을 확보하고 적정 탐방객 수용으로 지속 가능한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판악 휴게소 주변 6km 구간은 주정차 금지 구간으로 지정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갓길에는 차를 세울 수 없게 차선 규제봉을 설치합니다. 제주국제대학교 근처에는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 등반객들이 이곳에 차를 세운 뒤 버스를 타고 한라산으로 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주요 골자로 한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사가 다음 주에 예정된 가운데 국회 공청회도 내일 열리는데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와 시민사회 등이 연내 처리 촉구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사가 보류됐던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 개정안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재상정을 앞두고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불리하게 행사한 국가폭력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 주시기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 여야 주요 인사들은 물론 특별법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들에게 호소문과 함께 감사의 뜻을 담은 명패를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4.3 범국민위원회와 4.3 기념사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4.3 공동행동도 힘을 보탭니다.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1인 1레이 시위를 시작하고 내일 특별법 개정 촉구 선포식을 여는 등 국회의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제주도민들의 한을 풀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온 힘을 합쳐서.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감과 다른 시도의회 등에서도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에 대해 화답을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네, 가파도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제주도가 가파도를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겠다며 한 카드금융사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번 이슈 추적에서는 이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을 들여다봤습니다. 7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일부 사업 시설은 첫 허가부터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모슬포 남쪽 가파도의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섬으로 만들겠다며 2013년 시작된 가파도 프로젝트. 낡은 건물을 고쳐 숙박시설과 여객선 매표소 등 여행객 편의시설과 예술가 공간을 마련하고 농업 가공품을 개발해 판로를 확대하는 등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여러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7년 동안 사업에 참여한 인원만 600명, 예산 1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가파도를 일본의 나오시마나 이누시마 같은 문화예술섬과는 또 격이 다른 이런 문화예술섬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가파도 프로젝트를 하고 계십니다. 가파도가 앞으로 굉장히 뜰 텐데요. 사업 추진 마지막 해, 섬은 어떻게 변했을까? 사업이 시작되기 전 6만 명이던 탐방객은 지난해 20만 명으로 늘었고 해외 디자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7년 빈집을 고쳐 숙박시설로 만든 가파도 하우스. 섬 전체에 6동을 지었는데 편리한 시설과 빼어난 경관 등으로 비수기에도 예약이 꽉 찰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가파도 마을 협동조합이 운영을 맡으며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숙박시설 허가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파도 하우스가 들어선 곳은 가파리 상동포구 부근 4동과 남쪽의 2동. 하지만 이곳은 모두 용도지구상 자연취락지구로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숙박업 허가를 줄 수 없는 곳입니다. 애당초 시설 허가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곳이 계획관리 지역이면서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함에 있어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 당시는 계획관리 지역에서 있고 용도 허용하는 용도만 보고 아마 허가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파도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인 가파도 터미널. 승객 대기시설과 매표소, 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안 되는 곳인데 2017년 서귀포시는 영업신고 3시간 만에 수리를 해줬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실관계를 또 저희들도 서류도 이제 신고 사항에 대한 서류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고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검토 결과 만약에 위반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들 적법하게 이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카드 금융사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세계적인 섬마을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추진한 가파도 프로젝트. 하지만 기본적인 행정 절차부터 불법으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보다 279억 원 늘어난 1조 234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새해 예산안에는 다목적 강당 증개축과 시설물 보수관리 등에 641억 원 예산이 투입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240억 원, 감염병 예방 예산 153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29억 원을 관련법에 따라 법정 전입금으로 편성했으나 제주도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내 과대학교에서도 전학년 등교 수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세분화 개편안 발표에 따라 11일부터 900명 이상 초등학교 15곳과 700명 이상 중학교 9곳 등 초중고 과대학교 32곳에 대해 전학년 등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역과 학교 여건 등에 따라 등교 수업 확대를 결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수능 시험일인 다음 달 3일 전, 일주일 동안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강원 산간지방에는 첫 눈이 내렸고 영하 10도에 가까운 추위도 찾아왔습니다. 스키장은 눈 만들기를 시작으로 개장 준비에 들어갔고 황태덕장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새 성큼 다가온 겨울의 풍경, 원주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엽이 아직 남아있는 산자락에 하얀 눈밭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뭉쳐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도 하며 때이른 겨울 정취를 만끽합니다. 하룻밤 사이 마법처럼 나타난 겨울 세상에 모두들 추억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짜 제가 엘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늦가을 정취를 보려고 늦게 좀 왔는데 겨울 저 어저께 저녁부터 눈을 뿌려주셔서 겨울 경치까지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밤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대관령 스키장에선 눈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일찍 찾아온 추위에 첫 눈을 만드는 시기가 작년보다 5일가량 빨라졌습니다. 하룻밤 사이 약 2cm의 눈이 슬로프에 쌓였습니다. 이 상태로 약 열흘 정도 제설을 더하면 실제 스키를 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개장은 작년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스키장들이 과도한 개장 마케팅 경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제설 시기는 좀 빨라졌지만 고객들의 안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완성도를 높인 슬로프로 11월 중순에서 말경 슬로프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황태 덕장들도 덕대를 세우고 겨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영하로 뭐 한 20도씩 뭐 15도씩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널기 시작하죠. 지금 이제 뭐 이런 울타리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는 중이죠. 어느새 시작된 추위에 어깨가 움츠러들 때지만 대관령에서는 겨울 채비에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때이른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시의 체감 온도가 7.8도로 무척 쌀쌀한데요. 낮부터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낮 최고 기온이 17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중산간 지역에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 보이며 공기도 깨끗해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맑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갈수록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부가 10도, 북부와 남부가 9도, 동부가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8도, 북부와 동부가 17도, 서부가 1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남은 한 주간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헤어진 여성을 가두고 폭행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중감금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8살 강모 씨에게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3일 이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사흘 동안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제신문 기자 51살 진모 씨 등 두 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펜션이 연예인을 내세워 사기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관계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공사가 중단됐고 운영자가 연예인과 함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없다는 기사를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 지역에 운영 중인 카트 체험장에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생활안전 분야 특별 점검 결과를 게시하고 도내에서 운영 중인 카트 체험장 17곳 가운데 13곳이
유원시설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용객 안전을 위해 최고 속도 제한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한편 도내 어선이나 수산물 인양용 크레인 17대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기간을 초과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때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제주 지역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인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 304건의 낙찰률은 30%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 특히 주거시설 낙찰률은 2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